액션을 좋아한다. 액션을. 세이님이 귀엽고 활발하신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셨었어서. 뭔가 예경 좋아. 이분은 오해 편에 나왔잖아요. 네. 저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자꾸 모에카는 이쁘냐, 모에카랑 뭐 손잡아 봤냐. 손잡아오시네요. 어떡해. 반년 전이죠. 기억하기로는 아이돌 너무 좋아한다고. 두 번째 분. 그럴 줄 알았어. 아이돌만 볼 것 같은. 지금 아이돌 좋아하네. 좋아. 있지가 되게. 영상 특집에 나왔죠? 네, 맞습니다. 구독자가 좀 늘어가지고. 유튜브 채널 중요하나? 사랑이 중요하지. 배웠어요? 터지는 거 아니야? 여기에요. 어, 오케이. 아, 그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루케팅 왜 이래? 우리 루케팅이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. 뭐죠 여기?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이요. 아, 노래로 승부하시는구나. 안녕하세요. 저는 22살 이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. 예, 안녕하세요. 저 루케팅 출신의 옐로우. 털을 뽑으시는 거예요? 아, 진짜. 송영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빠는 된데미로서 서포트 해주려고 같이 나왔어. 그때 루케팅의 그 용필님. 아, 조용필님? 어, 세상에 맙소사. 그냥 이제 뭐 지나갔고 오늘 송게팅 와서 하나 잡으렵니다. 루케팅에서 1분도 못 나왔다. 나머지가 한 30초 오시더니 공기를 끄시더라고. 피디님, 날씨 추우신데 조심하세요. 아이랑 시기 안 당하시고. 일단 그 이상 평소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. 예? 아니. 저희도 사랑이에요. 오늘 룩게팅, 송게팅 콜라보레이션 한다길래 우리가 이렇게 맞춰왔죠. 기선제압 탈락. 예. 기선제압 당한 것 같아. 벌써 이렇게 쫀다고? 룩게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멍멍미. 터프한 느낌도 좋아. 진돗개 정도. 진돗개. 이런 느낌 아시죠? 제가 보는 혹시... 괜찮아요. 예. 진돗개처럼 잘 승부해보겠습니다. 꼭 개가 되길 바랄게요. 잠시만요. 제 동생을 소개해준다는데 패자부할 줄 아니요? 아, 아니요. 아, 오빠로서 참. 여기 레전드 편 아닌가요? 저 그렇게 들고 왔는데. 선택이 레전드들만 뽑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아, 뭐든 좋습니다. 남자라면. 갑시다! 제가 그렇게 불... 아니요. 나만큼 너도 슬프다는 걸 알아. 하지만 견뎌야 해. 추억이 아름답도록 하지만 시간은 추억 속에 너를 잊으려면 모두 지워가지만 한동안 난 가끔 울 것만 같아. 와,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목소리. 하다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게 잠깐. 너무 섹시해. 혹시 좀 섹시한 스타일이신가요? 아, 네, 조금. 조금? 여기 섹시 포인트까지 딱 가니까 미치는 거지. 저 지금 살짝 흥분한 거 같아요. 섹시한 거 좋아하세요. 섹시한 거. 너의 거울 대신 날 깨우는 빗소리. 그
그 사이사이로 들리는 너의 뒤척임 It's 11 o'clock 닫혀있는 커튼 지금 이대로가 좋아 Hey girl 여기로 가까이 와 끈적하게 노는 법을 가르쳐줘 나도 모르는 새 너의 모든 게 내 수를 흔들어놔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왜 완전 제가 딱 오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하면 진짜 바로 수면이 올 것 같은 그런 오히려 저는 3번 분이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앞에 두 분은 이제 노래를 잘 부르시다 보니까 노래 자체 죄송합니다 전 남자니까 좀 객관적으로 할게요 시간의 위로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아 아픈 네 얘기도 적당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날 술 한잔하면서 괜찮은 듯 얘기하며 널 털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떠오른 기억에 걸음을 멈춰서서 이렇게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. 와. 예상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. 그 남고딩 편에서. 설마 고등학생이 나왔겠어요? 아, 고딩. 고등학생이랑 너랑 어떻게 사귀어? 아, 아니에요? 미쳤어요. 비교랑 감성. 가지고 놀아. 집을 놀이라는 거 계속 놀이, 왜 계속 놀이시더라고? 집을 놀이 살짝 한 것 같은데. 집을 놀이 이제 오른쪽으로 돌렸으면. 센스 있다. 아, 이제 왼쪽으로 돌릴 때 되지 않았나? 재치 있는데? 우리 건데? 좋고 비슷한 부류를 만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4번 노래를 다들 잘하시지만 조그마한 위트 요 차이 탈락했을 때랑 기분이 너무 상반되게 나타나고 너무 기분이 아주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왜 탈락을 했지? 진짜 저렇게 잘 부르는데? 너의 애드립을 보여줘 1번 드릴게요 네. 똑똑 뭐야? 누구세요? 자기야 보영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?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자기? 조용히 좀 해봐 내가 연락 안 했어? 아까 다 씹었잖아 카톡 아 내 친구야 친구 오늘 군대 전역 해가지고 잠깐 만났어 무슨 소리야 예비군 3년 차한테 여자친구 만난다 그랬잖아 나한테 얜 여자친구야 자기도 고향 친구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도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여자친구라고 얘기한 걸 괜히 오해할까 봐 취향이 그러신 분인 거 예 친구예요 저 같은 여고 출신 문창이에요 아 원래 여성분이셨던 그랬다가 요즘에 기술이 좋잖아요 친구 예비군 아니고 저 여군 나왔어요 내가 말했잖아 자기야 여자친구라고 의심하지 않아도 돼 없어 없다고 없다고?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만드신 거야 없으신 거야? 아 근데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잘하시네 집착이 좀 있는 거 같아 집착이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요 집착이 있어야죠 이거 무서워요 오빠, 내가 오늘 남자친구 소개시켜주려고 데리고 왔어. 사귀러 와봐. 안녕하세요. 오, 반가워요. 목소리 너무 좋지? 오, 좋네, 좋네, 좋네. 몇 살이에요? 29입니다. 어, 형님. 꿀어, 꿀어.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은이 좀 좋아하시나요? 확실하게? 완전 좋아하지. 아, 없어서 아, 뭐 죽고 살죠. 없어도 된다고? 자기야, 똑바로 말해. 저희 집안은 대대로 위트 있는 남자한테 시집을 보냅니다. 지은으로 이행시 할게요. 지! 지은아. 은. 언제까지나 사랑할게. 지은아, 지은아, 언제? 아 너무 일단 센스. 지금 3, 4번들 지금 얘기 타셔야 됩니다. 긴장하셔야 돼요. 누구세요? 뭐해? 자기야. 뭐하냐고? 좀 친했어. 뭐하냐고? 아 오늘 친구가. 옆엔 누구야? 아니야 친구 아니야 저 얘 남자친구예요 야 뭐하는 거야 지금 누구신데 계속 차에 알짜머리시는 거예요 예? 제가 남자친구예요 예? 제가 남자친구라고 제가 남자친구라니까요
아? 자기야 진짜 오해하지 마. 어? 일단 나와. 잠시만요. 아 저 내려주세요. 야 어딜 가? 저기 신고 좀 해주세요. 진짜 너무 좋아요. 지금까지 제일 마음에 들었어. 뭐 화는 나중에 내더라도 이 상황을 정리를 그치. 하고 내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so sweet. 자기야 여기 우리 오빠 친오빠 많이 안 닮았지? 괜히 사랑합니까? 엄청 많이 사랑합니다. 얼마나요? 잠시만요. 내가 뒤를 못 보는 적이 있거든요? 혹시 지은으로 이행시 준비해왔어요? 아 가능합니다. 눈 띄워볼게요. 지 지은아 은 언제까지 으깨춤을 추게 할 거야?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까지 웃음이 날 정도로 막 둘이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한테 이런 캐롤송을 듣고 싶은 지은이에게 크리스마스가 어울리는데? 존 레전드의 Bring Me Love라는 캐롤인데 Baby, I hope Santa brings you to me. Cause it's all I wish for this Christmas Eve. No, I don't want much. Your love is all I need. Baby, I hope Santa brings you to me. 전 전설 형님 제가 좋아하거든요. 아, 진짜? 근데 진짜 노래를 잘 부르시네. 올해 내가 잘했으니까 어! 사랑을 가져가달라고. 아, 네. 사랑 선물로 설렌다.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라는 노래인데요. 크리스마스에 누구랑 같이 보낸 적이 없어서 밖은 되게 즐거운데 저는 되게 항상 당신 곁에 머물고 싶지만 이 밤에 취해 술에 취해 떠나고만 싶네요. 무반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지 아시죠? 그런 섹시한 느낌이 더 깊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크리스마스 느낌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함께 있던 이유로 행복했었던 우리들의 겨울날의 소중한 기억들 잊을 수 없는 메모리 잘 부르시지 않나요? 네. 아니 약간 크리스마스 기간 한정 가수 그런 캐롤 전용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 잡고서 저는 위를 걸어 발자국을 새겨 이게 끝까지 걸어갈 거야 with you. 맞습니다. 믿고 듣는 느낌. 맞습니다. 지금 3번, 4번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캐롤의 분위기 밝고 같이 즐기고 하나, 둘, 셋 3번! 3번! 식스 센스 이후에 최고의 방송 아닌가요? 왜요? 다 노래 잘 부르시니까 이 모든 걸 종합을 해봤을 때 3번을 오! 안녕하세요. 오! 안녕하세요. 어, 너무 잘생겼네? 정말 민망하다, 이렇게 되니까. 되게 멀끔하시고, 아니. 제가 그 요런 정장 느낌 너무 좋아하거든요. 어, 이제부터 루케팅 시작이야! 아무튼 되게 동글동글 귀여우세요. 아, 어떻게 후회되나요? 뭐야? 오! 오! 안녕하세요. 이게 무슨 일이야, 오늘? 오늘 자, 얼굴 깡패들 오셨나요? 좀 살짝 거친 남자 같을 거라고 잘 어울리세요. 살짝 좀 나쁜 남자 스타일. 나쁜 남자는 아닌데. 아니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으셔가지고 뒤에 분들이 더 잘생겼어요. 나이 났어요? 네. 얼굴 깡패들 막 썼구나? 센스쟁이. 변다 변도 하시는 거죠? 아 잠깐만요. 어? 진짠데? 아니 아, 생각보다 너무 이인이신데. 아, 반갑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신 분이 나왔어요, 지금. 살짝 트레이너처럼. 제 원작 네. 나와서. 네네. 그때 잠깐 나왔다가. 진짜 짱맨이시네요. 노래 짱 공짜. 노래도 잘하시고 몸도 잘. 네, 좋아요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오! 안녕하세요. 오! 오늘
키가 너무 크신데. 아니요, 별로 안 커요. 제가 밑으로 제가 무릎 꿇고 다닐게요. 저한테 이렇게 컨택 당하신 기분이 어떠신지. 기분이 되게 좋은데 살아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. 어? 아예 농담이에요. 농담. 너 우리 동생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?